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견 발효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죽사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면서 요게 이제 그 스님들이 각각이 특색 있게 다른 걸로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순혜 선생님은 지금 색깔이 아주 미색으로요. 멋진 색으로 나왔어요. 타락죽인데 흰색 죽도 되지만은 우유가 희니까요. 여기는 조금 색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데 이제 뭔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볼게요. 아, 여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대추를 열에 돌돌 말아가 통통 썰었는데 자기는 혼자만 딱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꽃꽃이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 요 타락죽은 예, 예. 수채질, 목채질 네. 예, 분들의 비위를 이렇게 좋게 하는, 예, 예. 좋게 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 타락죽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 여기 이제 물은 한기 달인 물로 했고요. 예, 한기 달인 물. 예. 그리고 가루는 이제 찹쌀가루. 찹쌀가루. 예, 예. 그걸 물에 불려가지고 예, 예. 믹서기에 이제 갈아서. 갈아서 했고 찹쌀을 불려서 예, 예.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예.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색을 내는 가루는 또 브로콜리 발효 가루. 아, 예, 예, 예. 아, 여러분들 전혀 브로콜리가 파란색인데 초록색이죠, 그죠? 예. 그런데 색깔이래서 전부 다 몰라봤습니다. 근데 브로콜리를 발효를 시키면은 색깔이 좀 갈색으로 예. 변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말렸던 겁니다. 예, 발효해서 말려서 건조해서 가루로 내. 아, 예. 그러면은 브로콜리가 위장에 참 좋습니다. 네. 위장이 조금 뭐 위산이 많이 나온다거나 또 위에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네. 이제 딱 무찌르는 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환기가 온몸의 기운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네. 찹쌀은 비위를 좋게 하는 네. 그런 아주 이렇게 의미가 심장한 이런 걸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네.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타락죽이라는 거는 요즘은 이제 우유를 가지고 쉽게 만들지만은 제가 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루를 만드는 걸 가루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1리터 이거 그걸 가지고 하면은 500g 나옵니까? 50g 나옵니까? 가루는 50g밖에 안 나온답니다. 50g 하면 얼음 밥 숟갈 한 세 숟갈 정도 하면은 예.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들어갈 때 몇 숟가락 들어갔습니까? 그거 할 때 한 두 숟가락? 두 숟가락 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일부가 또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두 숟가락. 예. 아, 여기 이제 조금만 떴으니까 두 숟갈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스토리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선비들이 과거 시험 갈 때 에너지가 좀 항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안에서 귀한 아들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이제 뭔가를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치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치즈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어떻게 들고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아주 귀한 거라 가지고 영양, 고영양식이라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갔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선비들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준비한 게 뭐냐 요걸 이제 조금 수분을 자꾸 빼요. 이게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진데 그 수분을 좀 빠진 걸 갖다 이렇게 뭉쳐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경단처럼 뭉쳐가지고 어디에 넣고 가냐 하면은요 요 상투 속에다 딱 넣어갑니다. 상투 속에다가 딱 넣어가거든요. 그럽니다. 상투 속에 넣고 상투를 했고 거기다가 가스를 쓰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체온이 어떻습니까? 37. 좀 그렇다고 센 거를 넣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게 쌉니다. 한지에 쌉니다. 한지에 똘똘똘 싸가지고요. 그 체온을 빌리고자 그 안에는 계속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적이 있는 산을 넘어가면은요, 도적들이 이제 배고프고 영양식을 못했다 그러면은 꼼짝마라 해갖고 써가지고 상토만 싹 잘라가지고 그거 속 빼갖고 가버립니다. 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니는 사람 돈을 많이 안 가져다니거든요. 근데 돈보다는 산적들이니까 돈은 좀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토 속에 든거 그거 앉아라 해갖고 벌리는 게 아니고 막 벌리갖고 그것만 빼가면 되는데
그럼 반항할까 봐. 근데 고구마 싹 잘라가지고 그 매달 들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은 줄 알았지만 서양보다 더 깊은 문화가 있었고 더 깊은 그거 옛날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민족의 그 발효 문화는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서 세계의 발효 종주국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순혜 선생님도 몽땅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환기까지 발효를 했으면은 그죠? 환기물도 이제 약간 발효를.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발효한 걸 넣게 되면 지도 따라서 뭐가 되니까 합체를 하면서 발효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수채질. 야, 이거 안 떠집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떠야 되네. 이거 아이라고 그런가 보네. 수채질. 예, 찹쌀이라고. 예, 예, 찹쌀이 찹쌀 돼가지고. 예,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여기다가 환기까지 넣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무지하게 진합니다. 예, 맛있지요. 찹쌀 순 찹쌀로 되니까 약간 찹쌀이한 맛도 찹쌀 있는데 구수한 맛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조금 더 발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걸 발효를 했을 때 하루 발효한 거하고 이틀 발효한 거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이순혜 선생님 하신 거는 조금 더 발효를 해가지고 그 향이 확 와서 닿습니다. 근데 요걸 또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저는요, 이게 약간 쓴맛이 있는 것은 심장을 좋게 합니다. 심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선이란 자체가 이제 약이 되는 음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야, 저 올 땐 좀 빌빌거리고 왔는데요. 자꾸 죽만 퍼먹다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소하면서 약간 뒷맛에 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상큼한 국물김치 유인균 발효 국물김치 하나 딱 해가지고 국물만 싹 떠먹어도 고 맛이겠다. 시저가 요 치즈의 향이 확 입 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